산미 학생. 이민망 한국지사에서 매년 중국 고사성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요. 대회에 참가해 볼 생각 있나요? 저는 뜨질주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중국어는 문제가 없지만 고사성어는 아직 멀었어요. 괜찮아요. 부지런히 연습하면 실력이 빠르게 좋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춘추시대 초나라 국왕 초장왕은 월나라의 정국이 매우 혼란하고 전사들의 전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월나라를 토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초나라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초나라가 월나라만큼 강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 곳의 사물을 볼 수 있어도 자신의 속눈썹은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을 언급하며 초장왕이 초나라의 정세를 직시하고 섣부르게 결단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장왕은 장자의 말을 들은 후 월국 토벌의 계획을 고이 접었습니다. 이것이 自知之明의 유래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네요. 맞아요. 그럼 먼저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自知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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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각 글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自知之明에서 自는 자신을 뜻합니다. 知는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知는 의라는 뜻입니다. 明은 사물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自知之明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산미 학생, 오늘 배운 고사성어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人应该有自知之明，做自己能力范围之外的事，不要太勉强。人应该有自知之明，做自己能力范围之外的事儿，不要太勉强。 실력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고사성어를 복습해 봅시다. 自知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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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고사성어 많이 연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